자, 미적분 28번, 29번, 30번 세문화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야, 27번이 도형과 극한이었는데 접선과 원주각, 접선과 현이로는 원주각을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아주 간결하게 풀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장도극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8번부터 갑시다. 28번은 급수가 이번엔 극한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사다리꼴을 원에 적당히 집어넣어서 만들어버렸는데 정의되기를 한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세 점이 있다. 요 길이가 얼마냐? 2다. 그렇죠? 요건 얼마냐? 루트 3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 길이가 나왔을 텐데 처음에 뭘 줬더라? 자, 2랑 루트 3이라 1 줬구나. D1. 직각으로 가서 여기 직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1이다. 그런데 사다리꼴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죠. 평행일 테니까요.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사다리꼴은 2, 루트 3, 1이라는 세 변으로 확정이 되죠. 사다리꼴 중에 직각이 두 개인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보통 풀고요. 그럼 이쪽이 1, 여기도 1. 딱 분할이 되겠네. 여기가 루트 3, 피타고라스로 여긴 2인 녀석이 되죠. 마찬가지로 대각선 하나 잡아주면 1, 루트 3, 2가 돼서 결국 세 꼭지점을 연결한 삼각형은 정삼각형임을 알게 됩니다. 아, 정삼각형 오른쪽 귀퉁이에 정삼각형 반쪽을 더 추가로 붙여놓은 직사각형 형태가 있는 그러한 사다리꼴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납득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도형은 이렇게 원 바깥으로 삐져나간 요 노란 도형과 이번에 원 안쪽인데 사다리꼴의 바깥에 있는 요 원 바깥에 이건 활꼴이라 보죠. 이 둘의 넓이가 합쳐진 것 이게 첫 지향이에요. 자, 각각 구한다 치면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중심이 연결해서 호는 반드시 중심으로 푸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은 정삼각형의 외심, 무게중심, 내심인 요 녀석이겠죠. 이렇게 중심 잡아서 풀어야 할 텐데 여러분 각각 도형을 이렇게 푸는 것이 불가피할까요? 불가피할까요? 아니죠. 좀 더 따져볼게요.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될 텐데 이게 뭐 비율로 120도니까 1대 1대 루트 3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돼요. 다시 말하면 3분의 2루트가 되거든. 3분의 2루트 3이죠. 3분의 2루트 3. 이게 어디냐면 루트 3의 3분의 2만큼 내려온 위치거든. 근데 이게 루트 3이에요. 이 긴 변이. 그래? 그러면 수선발을 내렸을 때 요게 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면. 자, 보세요. 나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죠? 맞죠? 여기가 반지름으로서 루트 3분의 2인데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1. 여기 다시 여기가 루트 3분의 2니까 다시 루트 3분의 1. 아, 이게 3등분이구나. 3등분. 3등분이 된 위치구나. 여기도 정삼각형이네요. 그렇죠? 동의하죠? 아, 여기가 딱 3분의 2, 3분의 루트 3분의 1만큼 3분의 루트 3이거든요. 여기가 그 위치에서 수선발 내린 여기가 딱 가운데가 되니까 이것도 정삼각형 구조구나. 그래서 말인데 여기가 60도, 여기 60도인 거예요. 그러면 야, 따로 구하지 말고 요령껏 도형을 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채워넣어. 갖다 넣어버려. 이렇게
변의 길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지저분해진 수치들을 좀 제거할게요. 이렇게 이항해서 이항 다항식과 이렇게 등식 수식 풀 때 등식에서 이항한다고 하죠. 도형을 위치를 저쪽으로 옮겨서 메꿔주면 생각보다 간단한 도형 넓이가 첫 지향임을 알게 됩니다. 그죠? 아주 좋은 풀이죠. 얼마일까요? 나일이야. 너 얼마냐? 3분의 루트 3이야. 첫 지향 S1 거였습니다. S1은 2분의 1에 한 변 길이 1, 또 한 변 길이는 3분의 루트 3, 둘이 수직이니까 6분의 루트 3임을 알게 됩니다. 첫 지향 거였습니다. 자, 이제 공비 구하러 가시면 돼요. 공비. 공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두 번째 도형을 어떻게 내접시켜서 닮은 비를 어떻게 형성했는가가 중요할 텐데, 자, 서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서술해 놨냐면 첫 도형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가 2였어. 사다리꼴인 게 맞고요. 루트 3이었고 1이었어. 이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이 있는데 두 번째 사다리꼴은 어딘지는 말해주지 않아 놓고 요 원주 위에 요 C1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잡혔대. 아,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요렇게 만들면 요게 루트 3T 요게 K라고 쓸까요? K. K가 되도록 비율을 줬어요. 요 귀퉁이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요 점이 원위에 딱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도형이야. C2를 이렇게 잡았다고 서술돼 있어요. 여기가 B2고 여기가 C2고 여기가 D2가 되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닮음으로 처리했다는 거지. 루트 3대 1 유지가 되었다. 루트 3대 1로 유지가 된다. 그죠? 이게 사다리꼴이 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다리꼴은 절대 닮았다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요 길이 진짜로 딱 내려서 닮음이 맞네요. 닮음임을 증명하고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적어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있죠. 둘은 닮았어라고 말할 수 있지.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닮았어 이렇게 그지. 아, 요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그것을 반쪽 더 붙인 것도 닮았고요. 직사각형도 이쪽 귀퉁이에 붙인 것도 또 닮았죠. 그래서 닮음이 맞아요. 닮음이 맞습니다. 자, 닮음이 아니면 사실 그 급수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어쨌든 돌아왔어. 그랬구나. 그럼 너는 닮은 비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닮은 비. 그치? 닮은 비가 얼마인지를 찾는 것으로 족할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닮았을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할 텐데 닮았다고 해서 그걸 닮은 비를 못 찾으면 계산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닮은 비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되게 막막하게 느껴요. 자, 여러분. 다른 거 없고 이렇게 해야지. 야, 너 네가 닮음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진짜 많을 텐데 닮음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랑 얘의 비가 계속 일정하게, 그지? 이 라인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저 노란색이 아니라 이 주황색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지? 요 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주황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노랑이냐 이거야. 왜 하필 노랑이냐. 결정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2가 원이에요. C2가 원이에. C2가 원위에 있기 때문에 닮음을 유지하면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저 노랑으로 확정된 거다라는 거지. 두 번째 도형이. 아, 이거구나. 이걸 딱 쥐고 푼 사람이 풀게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도서선을 막 긋다가 우연히 탁 계산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한땀한땀 찾아야 계산이 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아, 요 직선상에 있는데 요 직선상에 있는데 그래야 닮았으니까 그래야 닮음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딱 원위에 있다 이거지. 딱 원위. 그때 k가 얼마인지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럼 당용비가 나올 테니까. 동의하죠 여러분? 원위의 점을 어떻게 푸나요? 원위의 점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 중심에서 자 원위의 점을 푸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심과 중심에서의 거리 반지름으로 풀죠. 원이 있어 정의를 이용한 이것만큼 편한 게 없죠. 그런데 여긴 중심이 좀 어렵게 잡혀 있거든. 여기 있잖아요. 야 이게 루트 3분의 2야 이걸 풀어주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 원이 있거든 이걸 풀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이 27%인 거예요.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제일 많이 쓰니까 이게 1번 맞아요. 자 여기선 있잖아. 야 근데 말이야 이 원 지름이 있다면 지름이 파악이 된다면 중심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지름의 원주각으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야 너 원주각이 직각 나오던데 이렇게 여기선 봐. 먼저 푼 도형이 있잖아. 먼저 푼 도형을 베이스로 풀면 딱 보여요. 요렇게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세 개를 붙여놓은 형태거든. 그치? 요 대각선으로 날아가서 요 대각선으로 날아가서 원위의 점을 찍은 거잖아. 이게 C2잖아요. 그럼 봐. 어? 잠깐. 아까 요 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 중심에서 이렇게 날아간 정삼각형 구조였거든. 보여요 여러분? 정삼각형 구조?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라고. 지름. 원의 지름. 지름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네. 지름의 원주가 그 위치에 있네.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을 잡아주시면 사실 한 방에 풀 수 있어요. 자, 가장 좋은 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 이 삼각형이 지금 어떤 꼴이냐면 잘 보세요. 이미 직각인 삼각형이거든. 이렇게요. 직각 삼각형의 한 변에서 수선발을 내려서 닮음인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낸 상태니까 이 위치 금방 찾으면 돼요. 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원위의 점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더라. 게다가 얘가 45도도 아닌데 45도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는 형태거든. 직각. 여기 어디쯤에서 수선발 내려서 이렇게 닮음을 만들어낸 거지 지금. 그지? 이게 지름이어서. 아, 이런 거였어. 라고 발견하시면 돼요. 자, 2 대 루트 3이면. 자, 보세요. 여기가 2. 루트 3이면 루트 7이거든. 제곱 제곱해서 해서 피타고라스로. 그러면 각을 표시해 볼까요? 동그라미 x. 이게 동그라미잖아. 요 길이에 삼각비를 곱해서 이걸 그냥 바로 찾아냅시다. 맞죠? 자, x쪽 각은 루트 7분의 루트 3의 코사인을 가져요. 그런데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3분의 루트 3이었잖아. 3등분이었잖아. 3등분 이렇게. 맞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루트 3에다가 얼마를? 3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x각의 코사인은 루트 7분의 루트 3. 루트 7분의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7분의 1이네? 이렇게. 그죠? 루트 7분의 1은 7분의 루트 7이에요. 어? 너 딱 그만큼이야? 그럼 나 요만큼이지. 7분의 루트 7.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원래 루트 7인 녀석이 7분의 루트 7이 사라지면 7분의 6 루트 7 이렇게.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리다 보니까 조금 흐려졌는데 두 번째 흐려진 게 아니라 지웠죠 선생님 좀 아까. 두 번째 사다리꼴의 닮음비는 이 대각선이 7대 6으로 축소가 된 거구나. 닮음비가 7분의 6이구나.
이렇게 찾아내. 여기가 진짜 어려웠어 이번에. 이거야 뭐 각각 구하고 두 개를 합치지 않고 각각 구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 닮음비 이거 어떻게 찾아? 그 비밀이 어디 있다? 원의의 점을 푸는 데 있었어요. 원의의 점이 근데 이거보단 이걸로 푸는 게 훨씬 좋고 이건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제가 원의 방정식을 풀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원의의 점 푸는 게 어려웠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됐죠? 다 됐네요. 우리 이 급수의 무한합은 닮은 비의 제곱비인 넓이, 그게 공비가 되죠. 49분의 36, 6분의 루트 3. 49에서 36을 빼면요, 13이 남죠. 13 곱하기 6은, 13 곱하기 6은 78인가요? 78분의 49 루트 3이 되겠다. 그죠? 78분의 49 루트 3. 정답입니다. 얼마일까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정답입니다.